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전 모임에 와 있습니다. 날씨가 좋네요. 뭐 가볼까? 다들 불러오셨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까요? 네 번째 이 별빛 주술이 조현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조 발사장이라고 합니다. 삼촌에서 일하고 있는 수리민족 이정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선후배님들, 저는 47기 집중 대장입니다. 먼저 우리나라 지금 집수리 시장의 현 주소인데요.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,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연세들이 좀 있으셔서 직접 수리하시지 못하고. 대전에서 모인 동문 모임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. 국에서도 많이들 와주셨고요. 멀리서들 오신 분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각 조별로도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강샘 아카데미의 주에 관련된 애정어린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샘 아카데미가 될 것이고요.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기에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조직 속에 이끌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.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. 좋은 날씨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식사까지 또 장소까지 물심양면으로 봐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준비해주신 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루 동안 즐거운 그런 모임이었습니다.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. 내년에는 또 더 좋은 장소,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많은 동문들이 모여서 또 재밌게 알차게 모임을 또 만들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올해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집수리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